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 채널 골프 매직 TV 저는 골프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베트남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프장 컨텐츠를 한번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시간 지금 아침 6시입니다. 저는 지금 차를 하나 빌려서 골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골프장은 떤선엿 골프장이에요. 근데 그 떤선엿은요 베트남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름이고 한국 분들은 판선남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께 골프장 소개 컨텐츠를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아침 시간 교통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다소 한산해요. 여기도 제가 보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차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베트남을 지금 한 1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한산한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그렇게 조금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골프장 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떤선엿 골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와 지금 보시죠 날씨도 좋고요 지금 그린 상태가 와 제가 볼 때는 A급 코스인 것처럼 아주 좋은데요. 오늘은 그 골프장 소개를 제가 한번 해드리는 컨텐츠를 찍어 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호치민에 오실 분들은 아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1번홀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치는 분이 계셔요. 베트남의 킹 왕자 호치민의 왕자 조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이 치게 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치게 됐는지 좀 설명 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그 날씨에 맞게 건프로님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한번 쳐보려고 하겠습니다. 아 본인이 자꾸 저의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네, 이분은 뭐 하고 계신 일은 뭐시죠? 아 저는 치과에서 매니징 하고 있습니다. 아 호치민에서 네. 호치민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품흥에서. 품흥에서요? 품흥에 이빨 아프신 분들 다 조킴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1번 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아침에 날씨가요 너무 선선하고 좋아요. 야 그리고 뭐 골프장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이곳은 1번 홀입니다. 이제 1번 홀 티샷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와 정말 오랜만에 제가 거의 지금 3년 만에 제가 지금 이 골프장에 오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골프장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코스가 정말 아주 좋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홀 이제 페어웨이입니다. 와 지금 보이시나요? 네 자 이제 1번 홀을 마치고 2번 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2번 홀도 좋네요. 자 2번 홀은요 와 파5예요 지금 페어웨이를 지금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시합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캐디분 뛰어가고 있죠. 여기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1인 1캐디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떤선역 같은 경우는 다 남자 캐디예요. 자 2번 홀을 마치고 3번 홀을 가는데 지금 현재까지 라이벌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어때요? 아 지금 이제 네. 페어웨이라 네? 그린의 그 상태를 지금 체크하기 위해서 정말 한 세 번째 홀까지는 좀 이렇게 체크를
아, 좀 적응하는 시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주말마다 볼 치신다면서요? 아, 여기 오랜만이야. 오랜만, 여기는. 어, 네. 아, 여기는. 아. 자, 여기가 삼보돌 페어웨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야, 너무 좋아요. 오늘 골프팀은 여기도 지금 풀 북이긴 한데요. 그래도 앞뒤로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붙지 않고요. 약간의 기다림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골프장에서 치면서 그 정도의 기다림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번홀 같은 경우는요, 뭐 말할 필요 없이 페어웨이는 너무 좋고요. 벙커가 오른쪽에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 공략을 하려면 왼쪽 페어웨이를 공략해야 되는데 또 이 페어웨이가 좀 약간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어려움을 좀 느끼실 수 있는 또 그런 홀일 것 같습니다. 아, 이제 3번홀 끝나고 4번홀 지금 치고 있는데 해저드를 두 번 빠뜨리셨어요. 아, 3번홀까지 몸을 푼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몸은 좀 풀린 것 같은데. 네. 지금 아직 이제 그린 상태가 아직 완벽한 게 아니네요. 뭐가 완벽한 게 아니죠? 저는 그린과 제가 좀 이렇게 일체되는 느낌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그린이 저의 어떤 가슴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느낌? 자, 여기는 지금 파3 5번홀입니다. 파3 5번홀인데요. 지금 이렇게 거리가 표시되어 있어요. 119 야드일 거예요, 아마. 베트남은 미터도 쓰기도 하지만 야드도 쓰는 골프장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킴님. 네. 지금 파3인데 우리 그래 내기 한번 할까요? 네, 죽방 내기. 죽방? 네. 니어 죽방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못 찍었어요. 해저드에 빠졌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멀리. 야, 오케이. 멀리 거는 드릴게요. 멀리 거 드릴게요. 뭐 그 정도야 뭐 드릴 수 있죠. 뭐. 네. 나이스. 죽방. 제가 지금 파3 치고 나서 오고 있는데 자꾸 볼이 나갔다고 하는데. 볼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아, 온그린이네요. 정확한 온그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6번홀 티박스 앞에 있는데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홀이기도 해요. 여기가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이제 도굴에 휘어진 약간 그런 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또 중간에 해저드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해저드 앞에 쭉 보이시면, 네, 오른쪽 벙커와 왼쪽 벙커 그 사이 사람들 보이시죠? 글로 제가 사실 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과연 넘길 수 있을지, 네, 한번 볼 것 같고요. 자, 지금 여섯 번째 홀 페어웨이를 보고 계시고요. 오늘 하늘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와,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6번홀 걷고 있습니다. 제가 6번홀 계속 찍는 이유는요, 이 홀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제 볼은 여기 있지만 제가 오늘도 물을 건너 왔습니다. 또 그린과 그린 사이는 또 지금 오른쪽에 벙커가 이렇게 많이 인하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참 어려운 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지만 파5 치고는 거리가 좀 짧았어요. 거리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투혼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번 홀을 끝내고 7번 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7번 홀 지금 페어웨이 한번 들어와 봤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네. 아주 좋은 거 영상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홀은 파3 홀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몇 미터가 남았나요? 147야드 정도 남은 지금 파3 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 홀입니다. 9번 홀은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항상 칠 때마다 느끼지만 페어웨이도 좁고요. 그 앞에 약간 왼쪽으로부터 이제 해저드가 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님. 네. 생각보다 잘 치시는데요?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신데 맨날 일 안 하고 볼만 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열심히 일해야죠. 베트남에. 그래도 진짜 이런 곳에서 일하면서 지금 볼 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좋습니다. 한국과는 좀 다른 환경이어서. 아, 진짜요? 네. 그럼 주말에 맨날 볼 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와, 부럽다. 보통 그린피가 어떻게 되나요?
그린피가 주말에는 250에서 300만 동이니까 만 원이요? 한국 네 250만 만동. 원 만동 250만 동에서 300만 동 한 15만 원 정도 되겠네. 네 그렇죠 정도. 아 그렇구나. 네. 부럽대요. 저도 베트남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 홀 페어웨이에 들어왔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에 이제 해저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자 저게 바로 클럽하우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클럽하우스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와 웅장한 보이십니까? 네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뒤쪽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홀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후반 나인홀 시작하기 전 1번 홀입니다. 전반적 나인홀은 다소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2시간 만에 지금 끝낸 것 같아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끝난 것 같고요. 자 이제 후반 나인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홀 페어웨이 가기 전에 지금 옆에 보시면 연습장이 또 있네요. 연습장 위에 옆에 그물만 있고 위에는 뚫려 있어서 연습하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페어웨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떤산역 골프장은요 A, B, C, D 코스로 36홀짜리 홀입니다.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D 코스랑 A 코스를 돌고 있고요. 후반이 지금 A 코스고 아까 전반이 D 코스였습니다. 자 이제 2번 홀 페어웨이의 모습입니다. 아, 의욕을 잃으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아직도 이제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와닿는 그 이렇게 힘을 못 받았어요. 네. 지금 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이, 볼이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해저드 로드. 알까기 한 거 아니에요? 아이 주머니 알까기 주머니도 없네. 자 이제 3번 홀로 가고 있습니다. 2번 홀을 마치고 3번 홀로 가고 있는데 오 굉장히 약간 페어웨이가 좁은 네 그런 홀 같아요. 네 3번 홀 지금 페어웨이 나와 있고요. 지금 3번 홀 같은 경우는 파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홀 페어웨이인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죠. 네 왜냐하면요 여기가 공항 근처라 그래요. 공항 근처라서 그래서 탄선엿 골프장, 떤선엿 골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 홀로 가고 있고요. 다섯 번째 홀은 파3 홀입니다. A 코스 같은 경우는 홀과 홀 사이가 좀 가까워서 조금 더 수월하게 라운드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파3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파3는 124야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6번 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페어웨이 자체가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왼쪽은 그냥 전부 해저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오비예요. 그래서 여기 공략하기에는 사실 드라이버 치기는 약간 애매한 그런 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 홀로 왔습니다. 아,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와 엄청나죠? 뭐 문제 없습니다. 뭐 이 정도 다 칠 수 있고요. 지금 7번 홀 같은 경우 파5인데요. 여기도 이제 약간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홀로 왔고요. 8번 홀은 역시나 파3입니다. 파3. 오늘은 130야드 정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9번 홀, 마지막 홀, 이제 티박스 영상이고요. 한번 쭉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홀 왔는데 둘 다 버디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잘 쳤어요. 조킴 씨도 잘 치고 저도 잘 치고 왼쪽 게 이제 우리 조킴 형님 거고 이제 오른쪽 게 제 건데 과연 둘이 버디를 하나씩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조킴님 지금 버디 찬스가 왔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슴에 그린이 지금 와 닿았나요? 지금 완전 닿았는데 네네. 아, 마지막 홀이네. 아 그래서 지금 버디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번에 한번 버디를 성공해서 버프로님의 콜을 한번 납작하게 살짝 건드려보고 그렇지 않아도 납작한데 더 납작하게 하신다고요? 납작하게 누르진 못할 것 같아요. 살짝 건드리는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킴님의 버디 퍼트
자,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 코가 호떡 눌리듯이 납작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가. 자, 오늘 그릴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서 아까 조캠씨는 그냥 쭉 내려갔는데요, 저는 안 내려갈 거예요. 그냥 붙이기만 해볼게요. 아우, 아, 아까웠어요. 자, 이렇게 18홀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가슴에 와닿아야 된다는 그런 말 가슴 깊이 제가 한번 새기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놀러 왔을 때 네. 같이 한번 또 참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구독자가 많으실 거니까 네, 언젠가는 또 여자친구가 생기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여러분 이제 18홀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저는 클럽하우스 앞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딴선녀 골프장 소개를 제가 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베트남 골프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